손흥민 선수 영상을 좀 많이 보고 손흥민 선수의 이제 슈팅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이렇게 때리니까 슈팅에 대한 득점 빈도가 높고 왜 블로킹에 걸리지 않으며 슈팅을 때렸을 때 골대에 가는 확률이 높은지 제가 한번 교육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에 대한 분석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시죠. 가시죠. 손흥민 선수는 슈팅을 때릴 때 이제 정면으로 터치하기보다는 살짝 대각 옆으로 터치를 한 다음에 슈팅을 이어갑니다. 정면으로 잡아놓지 않아요. 정면으로 잡아놓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슈팅을 마음먹었을 때 정면으로 잡아놓으면은 자세를 돌아서 때리거나 자, 한 번 더 터치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옆으로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을 이어가요. 발을 뻗었을 때 정면으로 오면은 각이 조금씩 좁아져요. 근데 옆으로 잡아놓고 슈팅을 때리면은 발을 뻗어도 닿지 않는 각도가 나와. 옆으로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. 옆으로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.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가 터치를 한 이후에 슈팅을 때릴 때 볼을 받기 전에 골대를 한번 확인 이후 공을 터치한 이후에는 계속 공만 바라봐요. 자, 공에 집중한다는 뜻이겠죠?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때 골대를 한번 바라보고 자, 터치 이후에 다시 골대를 바라보지 않아요. 바로 터치 이후에 공에 집중한다. 슈팅 골대를 확인하고 공에 집중한 다음에 공에 대한 슈팅. 자, 터치 이후에 공 보면서 공에 대한 슈팅. 첫 번째 헤이 옆으로 터치 이후 두 번째 공만 보고 슈팅. 자, 이렇게를 이어서 하면은 터치 이후 공만 보고 슈팅. 와, 슈팅 때릴 때를 미리 생각하고 자, 쭉. 자, 옆으로 터치 공 보면서 슈팅. 옆으로 터치 공 보면서 슈팅. 자, 세 번째 손흥민 선수의 이제 제일 주특기죠. ZD 가마차기입니다. 자, 골대가 여기 있을 때 볼이 온다.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앞으로 잡아놓지 않습니다. 완전 뒤로 잡아놔요. 그래놓고 ZD를 쫙 때립니다. 골대 보고 터치 이후 ZD. 이런 호흡 많이 때리죠? 자, 툭툭 똑같이